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고기 날아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어색하고만 이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야구. 네, 영광스러운 마구마구 라이브를 여러분들에게 고통 없이 아주 시원하게 선물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게임을 참 진행하기엔 저는 처음인데 네. 마구마구 라이브 게임을 진행하는 마구마구 라이브 TV 윤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천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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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사랑합니다. 예, 아유, 저는 참. 게임 TV 진행하신 거 몇 번 뵀거든요. 아 정말요? 예, 몇 번 뵀는데. 아까도 없었다고 그랬으면서. 예, 사람들 말이 바뀌니까요. 그런데 봤는데 아주 다 그런 거죠. 그 저는 게임을 예전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게임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임을 알고 진행한다고 하니까 훨씬 더 참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사랑하네요. 아, 아무튼 뭐 윤정수 씨의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되지, 드리기 받으면. 위해서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제가 뭐 진행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가르쳐드리고 매주 수요일입니다. 앞으로 이 마구마구 라이브 TV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고요. 일단은 선물 진행을 제가 해주기 앞서서 일단은 선물 얘기하기 앞서서 네. 저희가 야구 게임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떤 팀을 좋아하는지 정도는 먼저 오픈을 해야 그게 예의입니다. 그쵸. 게임만 좋아하지 야구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야구 되게 좋아해요. 네, 저는 좀 잘 모르거든요, 야구를. 그래요? 네, 저는 사실은 이기는 팀을 원래 좋아하고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지는 팀을 좋아했는데 그 제 매니저가 기아 타이거즈죠. 기아 타이거즈의 왕팬이에요. 그래서 그 팀을 많이 관심 있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원래 처음부터 야구를 좋아하시던 뭐 이렇게 확실한 계기가 없었다면 친구랑 가장 친구가 응원하는 팀으로 따라가는 편이 많았는데 저도 네.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레이싱 모델로 데뷔하게 된 게 넥센타이어였는데 넥센타이어에 있을 때는 넥센타이어였다가 제가 또 이제 잠실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LG 쪽으로 네, 갈아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LG를 응원합니다. LG 트윈스를 그쵸, LG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 게임을 예전부터 좀 많이 좋아하셨었나요? 저는 뭐 원래부터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죠. 그래요. 여러 가지 게임을 많이 해봤고 그렇구나. 모바일 게임은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조금 웬만한 여자들보다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저는 방송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만 저는 정말 게임을 좋아해요. 네. 근데 게임을 좋아하지만 게임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적이 안타깝게도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게임을 하면서 공략이라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 다음판으로 넘어갈 수 있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 관심 그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또 집착을 하거든요. 그쵸. 제가 두 가지에 집착을, 세 가지에 원래 집착을 합니다. 집착나면. 돈, 클라스터. 여자, 게임. 클라스터, 집착합니다. 클라스터. 예, 돈, 여자, 게임인데 이제 돈은 다 없어졌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집착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돈이 없어지면 여자도 없어져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집착할 수 있는 게 사실 게임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게임밖에 없는데 이쪽, Hungry TV, 공략집을 필두로 하는 이제 여러 모든 게임을 이 전 세계 있는 모든 게임을 아우르는 이 방송국에서 저에게 이제 이런 게임에 관한 프로그램을 주셔서 저는 지금 너무 설레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걸 진행하니까요. 네. 네. 아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윤정수 씨가 이렇게 게임에 목말라 계시는 분인지는 몰랐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마구마구 라이브가 도대체 어떤 게임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마구마구 라이브가 어떤 게임인지 제가 한번 그럴 거예요? 소개를 해드려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은 넷마블 최초 모바일 실사 야구 게임이고요. 2014 한국 프로야구의 규칙은 물론 각 구장 등을 고스란히 담은 야구 게임입니다. 각 선수들의 특이 폼은 물론이고요. 땀방울 하나까지 포착을 해낸 극사실적인 비주얼에 현존하는 모바일 최고 야구 게임 중 최고 퀄리티를 보유한 게임이라고 하네요. 카카오 출시 야구 게임 중 최초로 친구와 동시에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도 있고요. 네. 실시간 대전을 구현한 대전 모드 그리고 싱글 모드, 배틀 모드 야구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 힘드네요. 네, 그 본인 얘기할 땐 저쪽을 쳐다보고 네, 이쁜 네, 얼굴이.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화면 보면서 본인 얘기했죠. 왜 이렇게 길게 나오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걸 말하면 어떡해. 여자 얼굴 같다 그러는 거
아니지.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저 보영 씨의 미디가 짧아지기를 바라면서 그 마구마구 라이브를 한 2주 동안 진행해 보면서 네. 게임을 직접 해 보면서 느낀 건 그거였어요. 화면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콘솔 게임이라고 하죠. 콘솔 게임을 하는 야구의 느낌을 많이 휴대전화 혹은 여러분의 태블릿 안으로 갖다 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느낌이 그랬고요. 네.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재밌게 룰을 만들면 정말 이 마구마구 라이브는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게임이다. 몇 판이나 해보셨어요? 하루에 한 판. 하루에 한 판. 네, 컴퓨터와 왜, 했습니다. 왜 사람과 하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사람과 하면 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제가 말씀드렸죠. 네. 뭐죠? 그 쫓아다니는 거. 제가 집착. 집착으로 인해서 게임을 사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컴퓨터랑 하면 뭐 기계를 못 이길 수 있잖아요. 그쵸. 사람이랑 하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걸 접할 때 네. 뭐 일단 투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편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타격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와 이거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도 저는 유저랑 매치를 해본 적이 저도 없어요.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 개발자가 그걸 목표로 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약을 올려서 계속 이 게임을 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것이 프로그래머들의 영어가 좀 약해요. 네. 프로그래머라고 좀 하거든요. 프로그래머들의 목표인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첫 해니까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잠시 후부터는 이제 이 마구마구 라이브가 어떤 게임이고 뭐가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보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슬슬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네. 좀 기다리시길 바라고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우리 저 제작진이 보내준 걸 보면 오늘 9월 3일입니다. 네, 맞아요. 마구마구 라이브의 역사적인 첫방 기념일에 펼쳐지는 이벤트들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구마구 라이브데이 이벤트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일단. 오늘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진짜 난리가 네, 났습니다. 봅시다. 지금 네. 사람들이 들어온 명수에 비해서는 크게 난리 난 건 아니에요. 더 아니, 많이들 들어오셔야 돼요. 박수 난리 났어 지금. 아, 그랬어? 네, 그래요. 봐요.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안 들어왔죠, 사람들이. 네, 감독님 한 몇 명 정도 체크됩니까? 네. 아, 체크가 안 되나 봐요. 저랑 다 눈을 피하고 계세요. 네. 계속 이제 진행해서 많이들 들어오게 하고요. 첫 번째 이벤트에 보내드린 엄청난 보상 첫 번째부터. 보영 씨. 첫 번째. 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제가 먼저 합니다. 네. 시청자 수. 제가 그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시청자 수에 따라서 보상 이벤트 판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나눠줄 수 있는 아마 마구의 그 카드 저게 뭐죠? 이름이? 위시카드? 위시카드도 있고 그 마구볼? 네, 마구볼! 마구볼 지급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홈쇼핑 느낌이 좀 나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지금 뭐 여러분들 마감 임박해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이게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지금 헝그리앱TV를 통해서 이 마구마구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대기실에서 이 얘기를 처음 접했을 때 아니 이게 제한되어 있는 인원이 분명 있을 텐데 어떻게 인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유저분들에게 더 많은 선물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네이버 창을 켜세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창을 켜셔서 마구마구 라이브를 켜시면 분명히 야구 팬들께서는 마구마구가 새로 나왔나 보다. 클릭 한 번씩 하시고 바로 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1,000명이면 마구볼 10개를 드릴 거고요. 1,000명 네. 이하면 마구볼 10개, 1,000명 이상이면 마구볼 30개, 네. 그리고 3,000명 이상이면 마구볼 50개를 시청하시던 시청하지 않으시던 그냥 모든 유저분들께서 받아가시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검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헝그리앱TV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마구마구 라이브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차, 사람 뭐 물건 팔면 잘 팔겠네.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기를 그만두고 홈쇼핑을 가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아,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마구마구 라이브를 네. 아주 많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많이 사랑. 도와주셔야 돼. 남자를 사랑해야지 뭘 게임을 사랑을 해. 이상해. 저는 남자보다는 게임이 더 좋은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청자 1,000명 이하면 마구별 10개. 그다음
마구볼 30개는 1,000명 이상일 때 여기에 접속해 계신 분들에게 다 드리는 거고요. 3,000명 이상이면 마구볼 50개 전원 지급합니다. 그냥 쭉 앉아서 시청하시거나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여러분들 오늘 첫 방이기도 하고 오늘 마구마구 라이브를 기다려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매칭 이벤트를 통해서 그냥 실시간 매칭에 걸리기만 하셔도 마구볼을 몇 개를 드린다고요? 100개나 네. 100개를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저희와 대전을 해서 이기신 분에게는 위시카드까지 지급을 해드릴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저희가 네. 이제 랜덤 매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경기를 사실 뭐 여기 있는 방송하는 사람도 경기하는 자체가 좋은 추억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출연료라고 생각하십니다. 마구볼 100개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이기면 위시카드 하나를 보내드리고 그렇죠. 또 있습니까? 이기든 지든 다 받아가시는 건데 네.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마구마구 라이브에 들어가신 배너를 보셨을 거예요. 레이싱 모델의 카드깡이라는 문구를 보셨을 텐데 네. 레이싱 모델이 카드깡 그거 불법인데요. 그게 일단은 좀 단어 표현이 카드깡이라고 돼 있어서 그렇지 예. 여러분들 카드 뽑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카드깡을 해서 위시카드를 여러분들께서 골라주시면 만약에 당첨이 되시면 그 위시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위시카드를 10장을 먼저 뽑고 여러분들께서 먼저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위시카드의 선수가 나오면 그 카드를 드릴 거고요. 만약 그 중에 5성 카드가 나오면은 전체 유저에게 10개의 마구볼을 그리고 6성 카드가 나온다. 그러면 30 마구볼을 유저 전체에게 또 쏩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힘드네요. 말 잘했어요. 지금 그 너무너무 제가 지금 저 채팅창을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본인의 그 원하는 선수들을 막 올리고 있어요, 지금. 벌써? 예. 그 저 자기 아이디로 해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네.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아까는 최희섭 달라는 분도 있고요. 네, 지금 뭐 최희섭 선수 여기는 좀 박성... 부유하신 분인가 봐요. 생각보단 개짜다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카드가 하나 얼마인지를 제가 좀 가격 체크를 잘 해서 다음에부터는 이 넷마블 측에서 더 많이 쏠 수 있게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넷마블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요런 거 하나하나들 시청자들의 요런 바른 마음이 그쪽 제작진들에게 상당히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멘트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난리 났어요. 이 게임 하는 분들도 사실 뭐 그렇게 돈이 많은 분들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짜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 우리 넷마블 제작진에서는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이 이 사람들한테 많이 뿌려줘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예. 또 여기서 준비되어 있는 선물이 또 끝이 아닙니다. 네. 이번에 또 윤정수 씨가 또 준비하신 선물이 또 하나 있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요. 문제가 뭐냐면 방구석에만 들어박혀 있으니까 자꾸 이 저 척추가 구부러들고 예, 살이 찌고 야식을 시켜 먹어서 너무 뚱뚱해. 이게 문제입니다. 운동도 겸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움직이실 수 있게 실제 야구장 티켓을 드리도록 합니다. 와, 저 진짜 이거 받고 싶은데. 요거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난 체면을 부리면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이거 져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저 시청자분들 드려야 되는데 아니면 시청자랑 같이 가시든지요. 아, 그거 좋네요. 아, 예, 나 되게 못생긴 남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뭐 일단은, 예, 어그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일단은 뭐 야구장에 가서 뭐 그냥 도망가려고. 자,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9월 11일 목요일 문학경기장에서 SK 대 넥센 경기 티켓 드릴 거고요. 네.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대구 경기장에 삼성 대 기아 서울분이 받아서 가셔도 되고 대구분이 받으면 훨씬 더 좋겠죠. 아마 저희가 그렇게 좀 조율을 잘 할 수도 있고요. 네. 9월 13일 토요일 사직구장 아마 부산입니다. 부산 네. 사직구장에서 롯데 대 두산 경기 티켓 시원하게 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끝! 진짜 이거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네. 시청하지 않으면 굉장한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아마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오늘 이 방송 여러분들 보고만 계실 건가요? 네. 지금 바로 검색 빨리 그렇습니다. 검색 마구마구 예. 라이브 검색 그래요. 그다음 헝그리 앱 TV를 또 보시는 분들은 주변에다가 소문을 좀 많이 내셔갖고 그 사람들 어플을 깔게 하세요. 이게 사실은 약간 다단계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 저 그냥 여러분만 알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이 이벤트가
한시적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계속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방송 늘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상상 못할 이벤트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첫 네. 방송이라서 이렇게 많이 쏘는 거겠거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이제 넷마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당연합니다.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아, 뭐 반응이 네. 좀 별로네. 그럼 뭐 예. 많이 줄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저 그러니까. 전보영 씨처럼 미인이나 네. 저처럼 방송을 오래 한 사람이 나온다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속하지 않으면 다음 그렇죠. 주에 없어지는 엄청난 만행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군데군데 선물을 계속 드리니까 네.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슬슬 게임에 관한 내용으로 좀 저희가 들어가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뭐 게임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다 부탁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헝그리의 즐겨찾기 추천하시는 네.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래요, 네. 네. 보통 게임을 할 때 저는 아메리카노를 즐겨 먹습니다. 사실 이런 종이컵에 먹지 않거든요. 이 연예인이 없어 보이기에는 종이컵에 먹으면 안 됩니다. 난 영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플라스틱 컵 이름 뭐지? 보온통 같은 거. 그 저 파는 거 있잖아요. 텀블러에 넣어서 먹어야 이게 사실은 좀 연예인 그 체면이 쓰는데요. 텀블러잼. 예. 아, 오늘 종이컵을 두 개를 깔아주셨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할 건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마구마구 라이브 게시판에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네. 하지만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는 분에게도 저희가 뭐 그냥 뭐 남겨달란 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여기다 글을 남겨주시고 이제 나는 이런 글을 남겼다라고 메일에다가 이름과 여러분들의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그쪽에다가 제가 계정이나 이런 걸 여쭤봐서 나중에 추가로 선물을 드리는 건데요. 이름이랑 연락처 남겨주실 그래요. 이메일 주소는 네. yd4842y 골뱅이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네. 되겠고요. 역시나 여기에 대한 이메일 주소는 마구마구 라이브 게시판에 적혀져 있으니까 이런 공지사항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만의 그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공약을 여기에만 올리는 게 아니고 이메일로도 한 번 더 보내주셔야 저희가 체크 후에 이분 괜찮다 그러면 이분에게도 저희가 그 마구볼을 보내드릴 수가 그렇죠. 있어요. 혹은 마구볼이 아니더라도 헝그리의 차원에서 뭐 한 27,000원 정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여러분 그 이메일을 꼭 한 번씩 더 보내주셔야 돼요. 네. 본인을 좀 확인을 하고 아무리 게임이어도 실명제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쵸? 왜 실명제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요? 실명제를 해야 욕을 못합니다. 아 그래요? 본인이 감춰져 있으니까 자꾸 승질이 날 때마다 확 뱉는 경우가 있는데 뱉고 나서 본인도 사실 후회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명을 좀 정확히 밝혀주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와 계속 교류를 하시면서 방송에 참여도 하고 게임을 하시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다 연예인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우연히 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래요. 우연히 잘 됐다가 겸손한 거지. 네. 실력이지. 연예인 하기 쉬운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있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헝그리 앱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접속해주시면 자 맨 위에 마구마구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구마구 네. 잘하시네요. 네. 네. 검색을 해주시면 굉장히 뭐 헝그리 앱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고요. 마구마구 라이브를 검색을 하셔서 터치. 자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글들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공략집에다가 뭐 여러분들만의 공략 같은 걸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공략을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역시나 이메일 주소 알려드린 거 있죠? 그쪽으로 꼭 연락처와 성함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그중에서 추첨을 통해 그래요. 선물을 드릴 거예요. 우리 저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우리 개사마님께서 호기심 천국 리포트 할 때 재밌게 봤는데 나이가 좀 있는 분입니다. 30대 중반 봅니다. 예, 그분이 그랬고 네.
아, 혹시 참국부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네. 황승원 박사님 보고 싶네요. 예. 돌아가셨어요. 황승원 박사님이. 예, 돌아가셨죠. 아, 한 몇 년 됐죠. 네네. 예, 아주 건강하셨는데, 하여튼 아주 그 밝으신 박사님이셨어요. 겸손하시고. 네. 그렇고요. 정수영 정규 방송 언제 다시 보나요? 네. 에, 아직 캐스팅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예. 큰일 났네요. 네, 방송 예, 고맙습니다. 저를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예. 그렇고요. 저한테 오랜만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케이블 예능부터 하라고 예, 이렇게 매니저 같은 멘트는 하지 마시고요. 에, 저희도 계속 진행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안 풀려요. 자, 그럼 이제 네. 잠시 후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게임을 즐겨 볼 건데. 네. 어떤 팀으로 하고 싶으세요? 저는 게임하기 전에 그 네. 공략집 지금 들어가서요. 네. 남겨주신 분들의 그 글을 좀 한번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요? 벌써? 예. 네. 알겠어요. 아직 남긴 사람이 많이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그 전에 남긴 사람들 거 있죠? 있죠, 있죠. 저희가 한번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개만 저희가 보고 게임을 몇 번 해본 사람으로서 쓸만한 내용이다, 아니다. 그런 거를 한번 보고 싶어요. 이뻐요. 보영 씨 사랑해요. 이런 글 웬만하면 안 쓰는데. 막 이런 거. 자꾸 가족들한테 방송 보란 아니, 얘기 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본인이 그 중심도 못 아니라고, 잡았는데. 아니라고. 첫 해부터 방송을 보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본인 몇 주 해보고 본인이 여기 잘 녹아들었다. 그럴 때 가족을 보라. 알겠어요. 가족들 알겠어요. 상처받아요. 네. 네. 일단은 오늘 공략집을 올려주신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그 중에 어떤 거 한번 볼까요? 뭐 사실은 이제 이 공략집에 타고 들어가는 건 낚시죠. 예. 아, 저 오늘 옆머리가 오늘 방송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너무 그, 엑스맨의 그 울버린처럼 머리가 된 것 같아요. 아, 뭔지 알아요? 예, 저는 알아, 점잖게 이거. 하고 왔는데. 도끼빗으로 옆으로 넘긴 예, 것처럼. 약간 엑스맨의 울버린처럼 됐네요. 예. 잘 움직이진 않아요. 이게 드라이를 정말 세게 하고 왔어요. 자, 어쨌든. 아, 그러고 보니 참 내추럴하시네, 헤어스타일이. 예. 여기 찔릴 것 같아요, 여기. 요즘은 제일 안 바르죠, 잘. 요즘 누가 제일 발라요? 내가 바른다. 넌 나이 안 먹을 것 같냐? 예,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씨를 사랑한다고 왔네요. 네. 보영 씨 사랑하는 사람이 많네요. 저 말고도 또 생겼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네. 특별한 그 공략에 올린 분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유저분들께서 그냥 잡담식으로 그냥 공략집을 올려주시는 거고 위쪽에 올라가다 보면 네, 요거 한번 제가 한번 클릭했어요. 아, 네. 대전 모드의 필살기 스퀴즈를 스크린샷을 제대로 첨부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근무 중에 짬짬이 참 대단하네. 대전 모드를 하다 3루 상황에서 스퀴즈 번트를 심심하게 보는데 투구를 할 때 투구 위치를 대각선 위방향에 최대한 올리신 후 공을 던지면 스퀴즈 번트를 쓰더라도 공이 배트에 맞히지 않아 3루 주자가 뛰어와서 스스로 포수가 잡고 있는 공에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제 표현이 맞습니까? 아, 여긴 방송 전문가만 있지 야구 전문가들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 성공할 때 느끼는 쾌감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번트를 댔는데 번트가 실패해서 포수가 공을 잡은 거야. 네. 근데 3루 주자는 그냥 뛴 거지. 그치. 그래서 아웃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가 갔죠. 근데 여기서는 주의하실 점은 스퀴즈 번트일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 번트에서는 무조건 다 그렇군요. 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제가 야구 룰을 거의 알고 있지만 네. 아주 정확히 모르거든요. 네. 얼마 전에 연예인 야구단 나가서 되게 바보 같은 이 방송으로 좀 표현 맞지 않은 표현인데 병신 같은 표현이에요. 뭐냐면 그 제가 안타를 쳐서 1루로 나갔습니다. 네. 그다음 뒷타자가 안타를 쳐서 또 제가 2루로 가고 1루로 갔어요. 네. 그다음에 누가 안타를 쳤단 말이죠. 그럼 저는 3루로 가야 되는데 네. 공이 3루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2루로 다시 돌아가는데 1루 주자가 2루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오! 하다 죽은 너무 바보처럼 죽었어요. 그러니까 3루로 가다가 자연스럽게 죽으면 되는데 네. 예, 그렇게 해서 참 예, 야구도 잘 알면서 야구 게임을 해야 이게 즐거운 거지. 아... 운동 실력은 신경은 제로라도 상관없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게임만 하면 그 재미가 없다 이거죠. 맞아요. 예. 저도 일단은 야구에 대해서 그래도 웬만한 여자들보다는 조금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마구마구 라이브를 하면서 점점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 상황을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런 상황도 굉장히 많고 저는 막 포크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단어를 단어만 들어봤지 네. 이해를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요. 아, 똑같은 슬라이더나 변화구나 다 똑같은 변화구 아닌가 했는데 야, 막 슬라이더랑 변화구가 다르다는 거 막 네. 이런 게 저도 이제 새삼스럽게 저는 그 변화구는 여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투수도 본인이 변화구를 던졌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잘못 타자가 터서 딱 들어가면 본인이 글로 는 척하고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투수가. 그 여자의 마음이란 거죠. 아, 연애 상담까지. 내가 아. 이렇게 하려고 남자한테 화를 낸 게 아닌데 자기가 그냥 화낸 게 먹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본인 생각 안 하고 먹힌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변화구가 아, 여자의 마음이다. 아, 이해를 굉장히 쉽게, 굉장히 네. 빠르게 해주시네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이거는 여자를 집착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여기까지 공략집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공략집 남겨주지 않으신 분들이 네. 계시다면 지금 바로 헝그리 앱으로 들어가셔서 마구마구 라이브 공략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뭐 초보 유저들이지만 그쵸? 혹시 몇 번 해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진행할 거니까. 그쵸? 네네, 해봤죠. 해보면서 본인만의 뭐 생긴 게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아직까지 딱히 감이 잘 모르겠어요. 없어요. 타격감도 아직 안 왔고. 저는 저만의 일단 방식은 이 보통 이제 그 배트를 칠 때 무슨 공이 날아올지 예측하라고 뜨거든요. 그치, 그치. 그 예측을 그냥 순서대로 합니다. 순서대로. 아, 순서대로. 머리를 많이 쓰지 말고 순서대로 하니까 공이 좀 잘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그러면 그거 하나 생각난 거 있어요. 뭐요? 보통 보면 직구를 많이 던지는 선수가 있고 변화구를 많이 던지는 그렇죠, 그렇죠. 선수들이 있는데 네. 유독 보면 뭐 느린 변화구로 던지는 선수는 거의 끝까지 느린 변화구만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의 한 가지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 한 가지만 하나만 계속해서 하는. 그렇죠. 거의 하나만. 그 우리가 기회가 되면 말이죠. 네. 나중에 우리 둘이 한번 해가지고 누구의 그 방식이 맞는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부터 이제 랜덤 매칭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이거 초대를 하는데 네. 벌써 예 이게 뭐 저희가 아는 분들은 아니죠. 그런 거 아니 모르시죠. 그렇죠? 일단 거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예인이니까 일반 시민과 너무 쉽게 매칭이 되는. 아니 아이디 어떻게 알고? 일반 시민 에이 아이고님 거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예인이 너무 쉽게 일반 시민한테 다가가면 너무 환상이 없어요. 일단은 그렇죠? 제 아이디로 먼저 게임을 해볼 거예요. 아이디가 아이디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네. 네. 뽀뽀뽀송이라고. 네,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모든 게임의 아이디는 다 뽀뽀뽀송으로 통일을 했고요. 네. 일단은 유저 여러분들과 먼저 게임을 해보기 전에 싱글 모드를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싱글 모드요? 대전 네. 모드 바로 안 가고요? 싱글 모드 일단 먼저 해보고 해본다고. 예. 어떤 식으로? 예. 여러분 그러면 자꾸 초대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네. 아니 내가 인기가 이렇게 많았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 자, 싱글 모드를 해서. 자, 1번 첫 번째 경기는 SK 와이번스와 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예, 예. 일단은 뭐 팀 관리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이 알아서 잘 짜놨겠죠. 네. 와, 유격수 보면 오지환, 조시벨, 정성훈, 박용태! 박용태! 아일럽 네. 박용태! 그분 결혼하지 않았나요? 결혼했죠. 결혼하면 왜 안 돼요? 여자들은 그게 문제야. 팬시. 왜? 결혼 안 한 사람을 좋아해야지. 진짜? 응? 아, 저 박용택 선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칠성이야! 칠성! 와... 칠성!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대표 선수고 와, 대단하네. 이야, 어떻게 그렇게... 와. 아, 여러분들 보셨죠? 칠성. 자, 여기까지는 이제 타자 라인업을 보셨고요. 투수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단 칠성. 뚜둥. 네. 와. 그리고 우규민이 이제 선발로 두 명 나왔는데 리오단 우규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저기 이 조합이 꽤 괜찮네요. 괜찮죠. 뭐 이 네. 정도로 지면 제 손가락 타시겠죠? 아니 뭐 손가락 걸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손가락이 무드려서 문제라고. 아니 선수 조합이 꽤 괜찮. 나 지금 놀래고 있어요. 선수 조합이 꽤 괜찮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동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게임에 참여하실 수 없는 그런 때 있잖아요. 네. 뭐 약간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약간 볼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자동 경기를 눌러놓으시면 알아서 경기가 진행되는 방식이고요. 저는 지금 제가 직접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직접 경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3이닝으로 하죠. 내 친구의 대표 선수는 이제 이런 앞에 나오는 이 문구들이 말이죠.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10대만 하는 게 아니고 20대, 30대들도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좀 용어를 좀 선택을 잘해서 이해가 좀 빨리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참 좋아요. 네. 저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 좋네요. 네. 좋겠다.
저요. 일단은 제가 이 게임을 처음 접했을 때 아 나는 좋은 카드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게임을 하면 뭐 재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 게임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의 카드를 제가 가지고 올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시작합니다. 뭐 그 우리 저 천보영 씨는 그냥 하나만 주구장창 하신다고 그랬죠. 아, 주구장창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 선수가 어떤 걸 잘 던지는지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난 그런 것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아무래도 리얼 실사 야구 게임이다 보니까 그 선수들의 이런 게 좀 반영되지 않을까. 자 이제 가봅시다. 네. 네 일단은 저는 빠른 변화구를 선택했고요. 아이 아 실력 좀 실력 약간 아니야. 쓰레기시네요. 네, 깜짝 놀랐네. 쓰레기라니. 아, 미안한데. 일단 다시 느린 예. 변화구. 간을 봐야지. 오, 맞지, 맞지, 아니, 이게 어떻게 맞지? 이런 거거든. 잘 안 맞겠지. 일단은 예. 아까 첫 번째 왔던 볼이 좀 느렸기 때문에 저는 느린 변화구를 선택을 했었고요. 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느린 변화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그래, 그치? 그래, 이거 봐! 바로 봐. 홈런으로 가네요. 봐봐요. 이런 그림 홈런. 이야. 아. 첫 번째 경기. 근데 이게 카드 덕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퀄리티. 아니에요. 매성 그런 거. 지금 보시면 1번 타자가 아 1번 타자가 네. 홈런 치는 게 말이 되나? 예, 네, 됩니다. 그래요? 예. 네. 아 그거 약간 무식한 멘트였어요. 네. 아니 아니 우리 그게 프로그램의 아니라, 퀄리티로 갑자기 확 떨어뜨리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누구나 네. 다 홈런을 칠 수는 있기는 한 거죠. 1번 타자는 무조건 이제 아무래도 예. 1, 2번, 3번까지는 좀 발빠른 발빠른 선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격 이런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지. 아 파울. 너무 좀 저속한 발음이었어요. 왜요? 아, 일본에서 파울. 살다 오셨어요? 파울. 네 그래요. 자 지금 야구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시는지 네. 아 렉전다 조금 끊기나 봐요. 여러분 끊길 수 있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그 마음을 좀 가다듬고 여러분 게임도 좋지만 인내를 늘 마음속에 심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아, 많은 분들이 카드깡 이벤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요. 잠시 후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 신추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럼 본인이 알아서 찾으시고요. 정수영 종아리 좀 보여주세요. 네. 그 본인 통장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입금액이 많이 있으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네. 정수영 어느 팀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지고 있는 팀을 제일 좋아하고요. 제가 강원도다 보니까 특별한 연고가 없어가지고 또 팀을 고르는데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매니저가 기아를 좋아해서 기아 팀을 좀 좋아하고요. 네. 아 맞다. 강원도라 그랬죠? 네네. 강원도 어디시죠? 저는 강릉이에요. 강릉이에요? 네. 대박! 왜요? 저 강릉 사람이거든요. 넌 뭐냐? 아 진짜. 아 그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니 뭐 자기 연구팀도 없으면서 그렇게.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야구가 그렇구나. 정말 정말 싫었었어요. 왜 싫었냐면 우리 팀이 없으니까. 우리 팀이 네.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가장 컸던 이유는 그거예요. 일요일 가장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이 하는 시간에 아버지께서 항상 야구 프로를 보셨어요. 그럼 보통은 3시간 정도 주구장창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야구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 건 아버님의 성견 지명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야구의 야자도 네. 싫어했다가 정말 친구들이랑 야구장에 놀러 갔다가 아 정말 신세계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같이 응원도 하고 막 선수들 응원가도 불러주면서 맥주도 한잔하고 그거 좋죠. 아니 지금 계속 제 빠른 직구로 눌렀고 네. 아, 잘 던지시네요. 뭐 일단은 네네. 여기서 살짝 볼을 한번 빼볼까요? 어쨌든 이 헝그리의 게시판에 공략이죠. 꿀팁 남겨주신 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창에 저희가 그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이름 남겨주십시오. 네, 연락처 이름 남겨주시면 저희가 군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 나이스. 군대를 보내세요. 큰일 날 죄송합니다. 전혀 상상치 못한 애드립을 던졌어요. 미안합니다. 예. 아 지금 이제 저희 화면 하단에 내려가 나오고 있죠. 꿀팁 네. 게시글 적고 YD4842Y 골뱅이 네이버 컴으로 연락처와 이름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네. 선물 지급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저 이메일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빨라. 아, 근데 이제 역시 그 보영 씨도 약간 다혈질이신가 봐요. B형이에요? 뭐예요, 혈액형? B형이 좀 다혈질들이 많대요. 다혈질 아니에요. 너 B형이구나. 어, 나도 B형인데. 저희는 방송 프로그램을 잘하든지 쌈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네요, 둘이. 예. 자, 어쨌든 그래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저 이기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바로 제가 할 때는 컴퓨터랑 안 하고 바로 이제 예, 여러분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이메일에 보낼 때요. 본인 그 닉네임이 나오게끔 캡처를 좀 하셔가지고 휴대폰으로 찍든지 뭐 친구한테 찍어달라 그러든지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이메일에 사진도 좀 포함해 주세요. 그래서 자주 들어오신 분들과 가족처럼 경기하고 싶어요. 네. 네. 진짜 아~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어. 여자 진짜 이쁘면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랑. 방송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뭐 여자 찾으러 나온 것 같아. 이제 알았냐? 아 네. 일단. 아우 좋아요. 이거 남자들은 말이죠. 네. 이런 게 있어요. 게임 또 여자 여자친구 애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성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오지 와노 없는 여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죠. 그런 얘기 오지 와노 없는 아 라이 살짝 욕하려다 참은 것 같은데 아스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한번 욕 쫙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만두시고 홈쇼핑으로 가세요. 홈쇼핑 나도 가고 싶다. 네. 나 진짜 사실 여자가 시원하게 욕하는 것도 나 멋있더라. 아이가 그러니까 너무 천박하지 않게. 네. 남자들은 또 그런 데서 매력을 가끔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멋있다 그래서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여자들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네, 우리 지금 댓글을 막 적어주시는 분들께서 채팅창이요. 상세 정보가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보시면 리오단의 상세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발 리오단. 우리 리오단은 체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투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볼을 던지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번쩍번쩍 불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 경기를 많이 안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경기를 많이 본 분들을 보니까 70대, 지금 70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체력이 어마어마한 거래요. 어, 그래요? 하긴 저도 처음 봤어요. 저 항상 게임하고 나면 한 24대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70 좋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볼을 던져볼게요. 빠른 직구 가겠습니다. 안쪽 볼. 일단 뭐. 오, 잘 걸러내네. 잘하네, 이재원. 이재원 선수 잘하네요.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저희가 마구볼 지급을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0개, 30개, 그 다음 3000명 이상이면 50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전화해갖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고요. 각자 그 동문회, 뭐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들 전화해가지고 설명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동창끼리는 야 일단 까라 그리고 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0명만 모으시면 저 넷마블 측에서 50개씩 50개 맞죠? 30개인가? 50개죠? 50개를 지급해드립니다. 50개 맞나? 네 30개 30개죠? 아 안 다쳤어 어떡해. 이 컴퓨터가 나중에 따라오더라고. 네, 나는 맞아요. 컴퓨터가 약간 바보처럼 만들어놨나 했어. 네,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다 따라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구부를 많이 많이 받아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지 높은 카드도 뽑아가시는 거고 일단은 마구볼로 뽑는 카드가 좋은 카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검색창에다가 마구마구 라이브를 마구마구 검색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민기 에이스님, 정수형님, 공중파로 얼른 컴백해 주세요. 방송사 사장한테 이걸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자꾸 보내지 마시고요. 아, 나이스 네. 캐치. 아웃!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시청 인원에 비해 마구볼이 짜요! 라고 마구마구 LG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마구마구 이 내용은 넷마블 측에 곧바로 다이렉트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뭐 대한민국 최고의 현존하는 게임 업체고 또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적게 뿌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좀 많이 뿌려주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유저 여러분들에게 네. 유저 매칭이 되면 100개씩 야구볼 드리잖아요. 네. 그거는 되게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팜업 창이 뜨잖아요. 네. 그 팜업 창을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저는 그래서 육성 카드 얻었거든요. 칠성 카드도 얻고. 3천 명이 보면 30개가 뭡니까? 3천원 충전이 90개인데라고 지금 한 유저가 실제 거래 금액을 저희에게 보내셨어요. 제가 아까 그 여기 제작진한테 그걸 물어봤는데 잘 모르고 있었다가 네. 지금 이제 기준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데리고 오십시오. 저희가 얘기를 잘 해서 그쵸? 저희 그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구마구 라이브 TV에 여러분들 오시면 저희가 많이 오실수록 많이 달라고 계속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제가 윤정수 씨를 대기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아 저분이라면 가능하겠구나. 저는 가능하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많은 소송을 거쳐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익숙합니다. 일단 예. 뭔가 남달라. 네. 그리고 하여튼 많이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그 대신 여러분 저희 그 이쪽 그 헝그리앱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어야지 뭐 한 17명 들어와서 달라 달라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화끈하게 소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화끈하게 300개 어때?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 사람은 무슨 그건 안 되지. 너무 많잖아. 그거는 일단은 경영 방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힘을 일단은 보여주세요. 검색창에다가 정말 마구마구 라이브 치면 여기 보세요. 거침없는 NC. NC 맞습니까? 정수영 구렛나루 멋져요. 내가 오늘 진짜 이게 엑스맨 그 사람처럼 됐어 머리가. 울버린. 울버린처럼 지금 울버린 정수. 드라이가 됐나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 3이닝이 꽤 기네요. 그렇죠. 예, 9회 말이네. 예, 9회 말이니까. 지금 몇 대 2대0 이길 수 있겠네. 그래도 그 잘만 막으면 노하우신데요. 네. 뭐 이런 건 간단하게. 네. 야, 이 랜덤 채팅이니까 사실은 네 헝그리 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 경기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예. 이 경기. 지금 저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이 세트가 무너졌어요. 제가 가서 세트를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풀샷 한번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정말 역시 그 첫방답게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다 보니까 예. 자, 일단 리오단 체력이 많이 이런 걸 굳이 감추려고 하시네요. 그럼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예, 뒤에 세트가 와장창 무너졌어요 지금. 예. 윤정수 씨의 종아리가 예, 예, 저기까지 예. 닿았나 봐. 제 다리요? 예. 저는 다리가 얼마나 두꺼운지 밥 먹다가 쥐가 온 적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자 우리 제작진이 뭔가 하나 제안을 하네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저희랑 이제 친구 추가를 하는 거는 여러분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 상에서는 친구 추가한 분하고 따로 경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다음 주나 추석 지나고 나서 저희가 좀 친구 추가가 된 분들하고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랜덤으로 걸려야 돼요. 네. 정말 로또, 복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경기 말씀드리면 끝났고요. 미션 완료.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싱글 모드를 맞춰봤는데요. 이번에는 유저 여러분들과 유저 매칭 경기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친구 추가를 해서 유저 여러분들과 함께 매칭을 하는 건 아무래도 추석이 지나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보상적으로 넷마블에서 더욱더 많은 선물 가지고 올 수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예. 난리 났습니다. 네. 1700명이 시청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아프리카 TV, 헝그리 앱 TV 두 개를 합쳐서 1700명이거든요. 네. 난리 났어. 많은 난리 거예요? 났어. 깜짝 놀라. 많은 아프리카, 겁니까? 유튜브, 헝그리 앱. 아니, 우리. 저는 양에 차지 않습니다. 아니, 보통 지금 몰라라 엑소 그래. 엑소 팬클럽이 몇만 명, 몇십만 명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네? 지금부터 더 빨리 1700명이면은 저 고등학교 동문만 모아도 그 정도야. 저는 일단은 아, 뭐 오지 그러셨어요. 그런 반칙을 하기가 싫어서 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뭐 오지 그랬어. 그리고 저희 파산 신청한 다음부터 동문들하고 연락이 잘 안 돼요, 첫방인데. 사실. 돈 빌려 달라는 줄 알고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원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개업하는 곳에는 개업발 막 이런 것도 있잖아. 첫방인데. 아, 저 천박한데 개업발이 뭡니까? 아니, 개업발 받아서 장사 잘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첫방인데 좀 이렇게 친구들도 이렇게 부르고 해야지. 자, 어쨌든 근데 네. 제 친구들은 근데 게임을 잘 안 해요. 다 농사 짓던 애들이고 그래가지고. 아, 너도 강릉이라며! 어? 너도 강릉이라며. 학교 어디 나왔어요? 나는 명륜고등학교 나왔지. 아, 명륜고 나왔어요? 나는 황영조하고 동창이에요. 아, 정말요? 네. 아, 근데 황영조 선수는 1년을 저 꿇어서 나보다 한 살 많은 거고 저는 한 살 일찍 들어갔고 그래서 같은 학교를 다녔죠. 명구가 참
강릉에서 두 번째 엘리트 학교잖아. 네. 뭐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게 어딨어요. 아, 그래도 우리 때는 두 번째였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별로지. 뭐 좋은 학교를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서울대를 가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 물이나 흐리고 앉았지. 자, 근데 지금 네. 지금 계속해서 시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네. 머지 않았습니다. 3,000명 머지 않았어요. 만약에 3,000명 넷마블에서 약속을 해주신 게 3,000명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대로 가다가는 왠지 3,000명이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넷마블이 기분 좋으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선물 푸짐하게 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당연합니다. 예상을 해보거든요. 당연합니다. 예. 자, 지금 빨리 검색을 해주시고 헝그랩 즐겨찾기 네. 그리고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저거 자꾸 친구 추가 저 추천을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니, 아 여기에 또 하는 거예요? 먼저. 자, 지금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뽀뽀뽀송 친구 네. 랜덤 대전으로 누르세요. 랜덤 대전을 지금 막 누를 건데요.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어떤 분께서 로또에 당첨이 되실지 네. 마구볼 100개 그냥 매칭만 되더라도 마구볼 100개 그리고 승리하셨을 경우에는 위시카드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자, 덱 관리 보여드릴게요. 들어가고 나서 덱을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네. 아까랑 똑같은 건가요? 네, 아까랑 똑같이 유격수에는 오지만 정말 화려하네요. 조시벨 정성훈, 좌익수, 박용택, 1루, 이병규 중견수, 이병규, 우익수, 이진영, 포수, 최경섭, 이루수, 손주인 후보로는 뭐 요런 일석하는 예. 선수들이 있고요. 그렇죠. 후보로는 왜 또 다른 옷을 입은 선수들이 많이 있네요. 일단은 이게 이 경기를 뛸 때 네. 전부 다 같은 팀일 경우에는 되게 세트 덱이라고 해서 효과가 발동합니다. 그 뭐 햄버거 세트 그런 것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일단 감자에다가 콜라에다가 저 버거 하나 주고 그런 건가요? 그러면 좀 싸잖아요 가격이.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뭐... 저는 아이스크림 추가할게요. 근데 뭐 만약에 LG 팀인데 LG 팀 선수 카드가 좀 좋은 카드가 없고 좀 약하다. 무조건 질 것 같다. 알겠습니다. 좀 강한 선수 다른 네, 그럼 조합을 해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투수 보여드릴게요. 뭐 선발은 역시나 리오단. 그리고 우규민, 임지섭, 유재구, 신정락, 이동현, 정현욱, 신승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마무리 투수가 봉준근으로 나왔습니다. 봉준근 선수도 굉장히 괜찮다. 네. 왜요? 아, 한 시간 동안 나불나불. 네. 자, 랜덤 매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과 매칭을 해보도록 할까요? 아, 친구 매칭. 자, 지금 바로 그냥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과 매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과연 프로 바투가? 네, 누구예요? 누굴까요? 이거는? 여기 혹시 계시면 그 저희가 말씀드렸죠. 프로 바투가님은요,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면 그 저희가 정해놓은 이메일에다가 본인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저 이 게임 닉네임의 그 캡처 사진까지 보내주시면. 저희랑 아주 이 커뮤니티가 원활하게 돼서 선물 많이 받아가실 수 있어요. 이제 시작이다 벌써. 그치. 응. 야, 이게 또 시작하니까 떨린다. 나 이거 유저랑 이거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먼저 던진 거야? 제가 먼저. 먼저 던져서 이렇게 크게 던졌어. 맞은 거야? 어떡해. 벌써 2루까지 갔어. 정말 첫 경기부터 저희가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네. 견제 한번 하세요. 1번이니까. 네, 견제 한번 하세요. 썩 한번 죽이는 거예요. 빠르네. 네. 빠른 직구로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헝그리앱 안에 예. 예, 글자가 없어요. 없는 것 같죠? 근데 게임하고 있으니까 못 보실 수도 있죠. 요셉 성님께서 솔직히 저 여자랑 붙으면 20점 낼 자신 있다. 진짜? 저 여자? 붙어! 덤벼. 나 칠성 카드 두 장 있는 여자야. 저 여자라니? 저 여자라니? 천보영입니다. 저 여자의 이름은 네. 천보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 프로바투가님이 채팅방에 있구만요. 채팅방에 있어요. 아, 진짜? 네,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 이제 저희 방송 보면서 하는 분이라 더 재밌네요. 스트라이크! 네. 아,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말하고 있어서 집중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너무 힘들어지면 8회나 9회쯤에 구원투수 윤정수가 들어가더라고요. 1점 냈잖아.
어, 왜 앙탈을 부리십니까? 아, 뭐 일단 예.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 제가 예, 예. 어, 최대한 살살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제가 어느 잘해보세요. 못하는 걸요. 잘해보세요. 진짜 20점 날 것 같아요. 네, 어, 너무 잘 친다. 뭐야, 홈런이야? 오 마이 갓! 야, 그냥 게임 꺼버려. 오 그게 마이 제일 갓! 나. 그게 제일 짜증나. 그냥 아. 확 꺼버려. 그러면 좀 후련해. 아, 나 진짜 이럴 때 제일 많이 쓰는 말 있는데 딱 두 글자 하고 여, 싶다. 욕하지 마요, 욕하지 마요. 아니에요, 욕은 아니고. 숫자에 관련된 단어입니까? 아니에요. 숫자에 관련된 거 절대 아니지. 17 다음에 숫자 아닙니까? 나 천부형이야, 왜 그래요. 막 아,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잊지 마시고 포털사이트에 빨리 마구마구 예. 라이브를 검색해 주셔야 합니다. 마구마구. 볼배합 성공했대요. 마구마구. 볼배합. 잘해보세요. 네. 네. 다 주세요. 아, 잘했어. 오, 잘 치네. 예. 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네, 네, 잘했습니다. 예. 1라운드. 이게 말이죠. 사람이 누군지 알면 더 열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 게임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쟤를 열받게 해라. 그래야 우리가 더 하는 거거든요. 공부도 사실 아~ 열받아야 더 잘하는 거거든요. 윤정수 씨 대타라고 막 옵니다. 에, 제가 만약에 에, 우리 저 8회쯤에 한번 제가 가능하면 예! 들어가겠습니다. 3구 3진. 이러다가 당신 이름 저 여자 되겠어요. 아, 좀 잘하세요. 안 돼요. 예. 진짜 잘하고 싶은데 왜 컴퓨터로 할 때랑 틀리지? 아 뭐야. 순식간에. 어. 예. 그러네요. 예. 지금 남친 없죠? 네. 예. 아, 만약 좀 오래 만나는 사람이면 그거 바로 결혼하셔야 됩니다. 예. 많이 못 견딜 거예요. 지금 성질 보니까. 예. 파울. 아이고 참 오늘 이 첫 방송에 우리 천병 씨는 별명이 벌써 정해졌네요. 저 여자 지금 저 여자로 다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됐걸. 네. 아 이렇게 해서 너무나 또 이렇게 또 끝났어 벌써. 자, 큰일이네. 끝이 났습니다. 자, 네 이기신 분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게임의 닉네임을 캡처하시고요. 원하는 선수도 써주시고요. 위시카드요. 그쵸? 그 다음에 본인 이름을 메일로 꼭 보내주세요. 패자는 그냥 마구볼 100개 드립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같이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인연이에요. 그쵸? 예. 되게 신나요. 네. 제가 매번 이렇게 게임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막 그 전생 체험하고 뭐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네. 뭐 무당분들이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딱 그래요. 운명 도우미 같은 분들 지나가다 명동에서 어깨만 스쳤어도 전생에 사귀었던 여자래. 어 진짜로? 네. 아 말도 안 돼. 그렇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네. 아, 그만큼 인연이 소중하다는 얘기겠죠. 그랬든 아니든. 네. 일단 유도하는 볼을 던졌는데 어우 쳤어. 아, 안 칠 줄 알았는데. 여기가 PC방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왜요? 아줌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더 주세요. 아우. 바로 이런 갖다 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추가요. 실시간 대전에 참여하신 지금 이분 프로 바투가님 네. 네 이메일로 꼭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성함과 연락처 잊지 네. 마시고 적어주셔야지 선물이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적어주세요. 아, 지금 경기하느라고 집중하느라 정신 없을 거니까 네. 저희가 프로그램 끝날 때쯤에 또 이메일 한번 쫙 시원하게 띄워드릴게요. 그냥 네. 그때 캡처하시든지 외워놓으세요. 자 그리고 지금 프로바투가님을 제외한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마구마구 라이브를 마구마구 검색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이메일 있잖아요. 지금 네. 여기 저 접속하신 분들은 다 그냥 기억하세요. 외워놓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 이메일을 통해서 교류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네. 저희 그 방송국에 한번 모시는 예, 그런 일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스튜디오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네. 깨끗하게 돼 있어서 진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접 구경하셔도 재미있고요. 지방에 계신 분은 본인이 이제 KTX표를 끊어서 오시면 택시비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이거는. 윤정수 씨가 직접? 그 정도는 저 줄 수 있습니다. 와 남자다해. 그럼 내가 2만 원 줄 테니까 사귈래? 대답 안 하시네. 나 이러다가 줄 칠래. 네. 출루도 못 하겠어요. 이런 한 번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 9회 말에 제가 한번 아니 9회 말에 제가 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겨우 출루했어요. 겨우. 네. 다음 타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지명 타자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음 차 누가 나온 겁니까? 이병규 선수. 아, 잠깐만 이게 뭐야 뭐야. 쓰레기네. 뭐야 이게. 야, 오빠한테 쓰레기라니. 아, 어머. 이게 왜 저한테 먼저 저 여자라고 붙여주셨잖아요. 자 기다려보세요. 야, 남자 일하는데 말 시키지 마. 아 이게 뭐 이렇게 안 맞아. 볼인데 그거를. 아 잘못 쳐지지도 않았어. 그리고 나 이게 타이밍을 좀 못 맞추겠다. 죽었나? 뭐야 선수 교체 타이밍.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와. 뭐야 신경전 와. 하자는 거야? 이제 이야. 아, 이 사람이 지금 타임아웃을 신청했다. 프로바투가? 야구 좀 안 해. 그렇다면 프레그레머의 그 의도에 정확히 부합했다. 아, 지금 바로 던지고 있어. 아, 야구를 좀 아시는 분이네요. 진짜 프로바투 같네. 딱 맥을 끊어버리시네. 잘 쳤는데. 기다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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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뺄 가능성이 많습니다. 뺄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 진짜! 아, 나 이때 이 방송을 나 못하겠다. 나 좀 열이 받는 것 같아. 안 돼! 아니, 너... 이거 손 놔버리면 어떡해. 아니, 바로 하세요. 전 나왔으니까. 아, 진짜. 나 요즘 화가 나서 안 돼. 열이 받을 것 같아. 나 이 방송 좀 못할 것 같아. 이게 중간에 지니까 진짜 열이 받는구나. 이야! 진짜. 오늘 출루 한 번 했어, 한 번. 예. 아우, 나 진짜. 아유.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공략집을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3,000명 오늘 한번 돌파해 볼까요? 이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의 공략이 틀림없이 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공략을 찾는 사람은 또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저희와 공유하시고 공략을 또 새로운 공략을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괜찮은 공략을 꾸준히 보내주시는 분께는 저희가 이메일로 당연히 확인이 돼야 됩니다. 네. 채팅창으로는 어려워요. 네. 확인을 하면 저희가 따로 헝그리 앱에서 선물을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초대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또 이렇게 게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케줄이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름 되게 바쁘신 분들이에요. 많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나름 시간 조절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근데 어디다 적어야 주노 하고 KDW1261님 한 100번 얘기했어. 100번 100번 헝그리 지금 하고 들어요. 100번 저희가 이메일을 계속 군데군데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메일을 정확히 기억하셨다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헝그리 앱으로 들어가셔서 마구마구 검색하신 후에 공략집이 따로 상위에 상단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글을 남겨주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끝. 정수영 이 게임은 현질이 갑이에요. 공략은 없어요. DON1320님 왜? 무과금 넣어도 괜찮아요. 당연히 현질을 많이 할수록 이 스펙이 좋아지죠. 근데 우리가 그 현질을 이기기 위해서 틈새 시장을 찾아내는 게 우리 이 집착 유저들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현질이란 표현도 사실 우리끼리 쓰는 거지 과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금. 예, 이런 거 자꾸 잘못 얘기하면 네. 금융위원회에서 또 이메일이 날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채팅창에 맞는 표현을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는 현질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과금. 과금 넣어. 과금 괜찮다. 그렇죠. 예, 네. 우리 엄마 친구 이름인 것 같은데. 과금을 하시는 이 과금님. 어쨌든 나 졌어 지금. 어쩔 거야. 하여튼 프로바투가님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프로바투가님의 그 마구볼 100개도 가나요? 그렇죠. 마구볼 100.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마구볼 100개도 갑니까? 100개 가고요. 마구볼 100개에다가 위시카드까지. 위시카드를 누굴 원하는지 지금 채팅창에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yd4842y@naver.com으로 네. 보내주시면 이름과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잘하신다 진짜. 네네. 자 이러면은 어떻게 자 한 게임 정도 더 해볼까요? 네. 아, 게임을 지금은 잠시 쉬라고 하시네요. 네. 예, 게임을 잠시 쉬면은 저희가 또 이제 이거를 많이 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 시청자, 누적 시청자 수가 네. 몇 명 정도가, 누적이 아니죠? 동시 시청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저희가 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좀 빠져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요? 왜냐면 이게 또 남이 게임하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아예 끝나면 들어와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나갈 사람 나가죠. 네. 정말 나가는, 막아는 발길을 잡으려면 잘 잡아야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선생님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문학경기장, 대구경기장, 사직구장에서 경기 네. 티켓을 드리는 거 그거 저도 진짜 받고 싶거든요. 네. 이거를 받으려면 공략집을 써서 올리면 된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신 거 맞죠? 그래요. 네, 공략집 맞습니다. 올리는 거 여러분들 헝그리 앱으로 접속을 하셔서 마구마구를 검색을 해주시면 마구마구 이벤트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공략집 남기는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만 알 수 있는 남들도 알면 조금 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그런 네. 공략집을 간단하게 적어주셔서 올려주시면 야구 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제가 작년부터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티켓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너무너무 야구장이요. 힘들어요. 맞아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요? 제가 바로 사가지고 아니 살 수 없다니까. 갈게요. 이게 클릭하는 순간부터 이게 정말 그리고 또 저랑 같이 가면 인터넷에서 뜰 수 있어요. 나중에 그거 괜찮겠네요. 나중에 괜찮아. 나 그럼 다 사귄다 그럴 거야. 혼사길 막을 거야. 아니 왜 야구 경기장 같이 가면 다 사귀는 거야? 그건 아니죠. 마구마구 라이브 진행하는 네. MC들끼리 실제 이런 프로야구도 보러 가면 잠깐만 지금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곤란하게 그러지 말아요. 네. 자 어쨌든 지금 반응이 궁금해. 지금 저 현재 접속 인원은 1800명 정도랍니다. 저 여자님 그러면 안 돼요. 뭐야 이거. 그 봐. 나 진짜 저 여자 된 거야? 여러분들 정수영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긴 이미 여자 나한테 사랑에 빠졌지. 종아리에 반했어요. 네 그렇답니다. 정수영 방송을 하시러 온 건지 사심 채우러 오신 건지 둘 다요. 둘 다. 네, 둘 다고요. 아니... 카드깡 이벤트 빨리 하자는 사람도 많고요. 카드깡 이벤트를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니, 기다리시고. 엄연히 저의 이름이라는 것도 있고 애칭이라는 것도 있고 별 이런 거 많은데 왜 하필 저 여자가 된 건지. 근데 저 여자 괜찮은데요, 저 여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여자보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뭘 해야 되죠? 이 랜덤 대전을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카드깡 이벤트를 진행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긴급. 네. 백희성 씨 전화 왔거든요. 긴급. 백희성 씨잖아. 아, 백희성 씨가요? 백희성 씨가 전화를 했어요? 얘는 왜 전화가 왔죠? 오래간만에 방송. 예,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그냥. 예, 좀 숙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예, 예. 백희성 씨가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기성아. 야, 너 야구를 이렇게 못해. 내가 한 게 아니라 옆에 저 여자가 했어. 저 여자도 못하고 너도 못해. 아니 나는 아까 그거는 저기 좀 렉이 심하게 걸려갖고 배팅 타이밍을 좀 못했던 거야. 무슨 렉이야? 딱 봤는데 그거를 네가 그거를 휘둘러 줘야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기 그 헝그리 앱이 와이파이 안 좋다. 아 이거 그냥 어디서 저기 정품을 안 산 것 같아. 아 정말 와이파이가 약해서 자꾸 렉이 걸려. 알았어. 나 이거 좀 공지 멘트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아, 지금 저 넷마블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넷마블과 함께. 와! 시청자 보상 이벤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구볼 개수를 올리겠습니다.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접속하신 모든 분들 1800여 분께 30개에서 50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리 났어. 대박. 축하드립니다. 예. 아, 백희성. 여보세요. 기성아. 예, 백희성 씨. 와, 대박. 예. 자, 백희성 씨. 내가 전화를 들고 있어요, 지금. 백희성 씨. 내가 이따 문자 할 테니까, 방송 중에 전화하지 말아요. 자, 예, 다시. 아, 시끄러워 죽겠네. 평소에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일단은, 뭐 친한 전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마구마구를 받기 위해서는 네. 마구마구 라이브가 깔려 있어야겠죠. 네. 마구마구 라이브를 까시고 게임을 여러 가지 게임 닉네임도 다 저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우편함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네네. 그럼... 자, 여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럼 50개를 어디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50개를 우편함으로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편함으로 네. 접속한 전체 접속한 사람도 우편함으로 그렇죠 전체에게 그거는 이제 헝그리 앱이 주선을 했고 그렇죠. 넷마블에서 바로 쏘는 걸로 그렇죠. 인사 한번 공손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저 머리가 잘리네요. 자 그러면 네 저희 그
넷마블도 감사하고요. 헝그랩도 감사합니다. 저희 유저들에게 50개씩 네. 주신 거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유저 여러분들의 힘인 것 같고요. 네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검색 만약에 저희 유저가 5,000명이 넘어가면 네. 다음 주 방송에 저와 우리 천보영 씨는 수영복을 입고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지금 입추가 지난 지 얼마나 됐는데 여기다 방송국 안에 박수쳐 지금 방송국 안에 히타를 틀고 수영복 입고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카메라 감독님들 박수치시고 난리 났어. 난 수영복 중에 여기가 이렇게 빈 수영복 있지 그게 되게 야하더라. 이게 되게 야해. 여기가 빈 게 그 이 저 아, 밑에 있죠. 배 쪽이 이렇게 빈 수영복 있잖아요. 오케이 쿨 좋아요. 일단은 아니야.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세요, 아니야. 여러분. 안 돼. 여러분. 지금 6,000명 넘어가면 안에서 이거 뭐야 마구마구 라이브 하면서 오일을 발라드릴게요, 제가. 아 그건 싫고 태닝 안 해? 너 너무 하얀 것 같아. 뭐야 밀가루야? 태닝 좀 하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 저희가 좀 재밌게 진짜. 진행하려고 이렇게 농담도 좀 짓궂게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는 카드 강의.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카드 강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죠. 현 사회에서 카드 강의를 하면 네. 불법으로 카드를 어디다 긁어서 현찰을 지급받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저희 헝그리 앱에서 보내드리는 즉 저희 마구마구 라이브 TV에서 보내드리는 카드 강은 카드 뽑기라고 생각하시면 그쵸? 되겠어요. 카드 네. 뽑기입니다. 예. 자 봅시다 이 카드 강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되죠? 한번 아 읽어보시죠. 지금부터 네. 전설의 카드 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초반에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약간 저희한테는 어려운데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쉬우실 거라고 믿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열 번을 뽑을 거예요. 즉 여러분들께서 열 번을 뽑아 주실 건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선수를 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걸 저희가 여기서 무작위로 한 분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희섭이 나왔어요. 최희섭을 뽑았는데 그 위시카드랑 꼭 맞는 최희섭 카드가 나오게 된다면 네. 그 카드를 선정해주신 분에게 위시카드, 최희섭 카드를 드릴 거고요. 만약에 최희섭 카드가 아닌 다른 선수가 나왔다. 그럴 때는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카드가 5성이거나 5성일 경우에는 마구볼을 네. 10개를 드리나요? 마구볼. 네, 5성 카드가 나왔을 때는 전체 마구마구 라이브 유저분들에게 마구볼 10개를 지급을 할 거고요. 6성 카드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전체 유저분들에게 마구볼 30개를 지급해 드릴 겁니다. 그 여러분 개개인으로 갖고 갈 때는 이게 작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그쵸? 1800명한테 지금 1800명한테 이렇게 계속 나눠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일단은 예. 여러분들께서 확보하신 마구볼만 해도 50개가 된 거고요. 네. 여기다가 6성 카드가 오늘 나왔다 치면 30개 플러스 5성 카드가 또 나왔어. 그러면 또 10개 플러스 90개 받아가시는 거고요. 6성 카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면 거기서 계속 중복으로 받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막 사람들이 무지하게 이제 이름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우, 야, 난 이런 거 볼 땐 정말 야구선수가 너무 부러워요. 아니, 야구선수 이름은 그렇게 잘 알면서 저 여자가 뭐예요? 저 여자가. 방송 끝날 때 집에 가서도 저 여자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여자라고 안 한 게 다행입니다. 보통 저 여자는 저 여자가 그랬어라고 진짜 지정한 느낌이잖아. 근데 이 여자는 아니 이 여자가 정말 그런 거 많거든요. 안 좋은 걸로. 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신의 예. 손으로 불리고 그랬는데 진짜 나 신의 손이었어. 뭐야 나 설사놨는데 배좁은 질 넣어줘 그럼. 진짜로 아이, 나 신의 손이었단 말이야. 아 그래요. 예. 나 정말 한 방에 24인치 네. 모니터 뽑고 막. 근데 말이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강하게 자라나는 게 좋아요. 알았어요. 본인도 어차피 시골 출신이잖아요. 군데군데 얼굴에 시골 냄새가 좀 묻어나요. 어디서 시골 출신 얘기가 나와? 아, 자란 곳이 강릉이지 태어난 곳은 서울이에요. 네. 아유. 빨리빨리 진행하래. 난리 났어.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뭐 스톱을 외치거나 마구마구를 외치면 이제 거기서 딱 20분이 정해지는 건가요? 아닙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응. 네, 여기서 그냥 선택하라고 저희가... 우리가요? 어머머머 우리가 선택해? 자 몇 명 선택해요? 10명? 20명? 10명 자 지금부터 이제 막 보내주세요. 아까 보냈던 분들도 다시 보내주세요. 저희 한 명 한 명씩 네 자 딱 필이 딱 올 때마다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나는 자 잠깐만 아 이게 자 뱀의 08 광현 찡
손아섭이라고 쓴 분 선택합니다. 예, 지금 누가 체크하고 계신가요? 네,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작가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제대로 해줘야지. 이거죠. 뱀의 08 광현찜 손아섭. 뱀의 08 광현찜. 예. 됐어요? 손아섭. 네. 배가 저 베이비 할 때 배입니다. 됐죠? 자, 한 명 또 뽑아 주시죠. 이렇게 올리다가 본인이 하시다가. 잠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지금도 계속 여러분 보내 주세요. 보낸 분 또 보내고. N D I N G E E E E 이분이 엔딩이요. 안 읽어져요? 아, 예. 아니. 엔딩 이요. 예. 둘둘둘둘 여기에 네. 니퍼트. 니퍼트. 네. 두산 저 니퍼트 두산 투수입니다. 네. 네, 네, 네. 저 니퍼트 개인적으로 좋아요. 저 되게 희한했어요. 야구 보고 있는데 니퍼트라 그랬는데 저 외삼촌이 야, 거기 니빠좀 갖고 와 그래 가지고 되게 희한했었어요. 같은 이름이 두 번 들리니까. 다시 한번요. 저 저도 아, 갑니다. 좋을 것 같아. 자. 송승헌 있습니다. 송승헌 있습니다. 송승헌. 예. 숭화할 때 숭화죠. 송승헌 박병호 를 원한다고 해줬습니다. 누가 바니님의 손아섭. 아, 또 손아섭이요? 아, 손아섭 선수. 어, 손아섭 아까 했어요? 예, 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우규민. 네. 우규민. 읽어봐. 얘 또 잘못 짚어서 사우스타이거. 영어가 잔뜩 들어간 거 골랐어. 사우스타이거. 사우스타이거. 네, 다행이네요. 약간 쉬운 게 걸렸어요. 자, 사우스타이거요. 네. 뭐야, 저쪽이 또 못 알아듣는 거야? 사우스타이거? 알아들었죠? 아, 스펠링 불러드려요. 얼굴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게 많아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아, 뒤에도 엄청 많아. 플레임으로 영어를 네, 해주시는 것보다 스펠링으로 읽어드리는 편. 네, 자, 호응한다 할 때 호응. 호응. 최형우. 자, 또 이렇게 하다 스톱 해주세요. 네, 스톱. 자, 이 중에 어, 이거 파란 글씨, 녹색 글씨 눈에 잘 띄네요. 뭐라 해도 난 이승엽. 네. 이승엽 선수. 안녕하세요. 이승엽. 약간 서유석 같았는데요, 지금? 예, 죄송합니다. 생방송에서는 이게 좀 힘들어요. 저도 갑니다. 아? 지금 몇 명 뽑았어요, 저희? 6명 뽑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저 PD님이 지금 그 저희가 불러든 5명 뽑았어요? 5명? 자. 박용대. 아, 내 차례잖아. I'm sorry. 아, 영어를 하고 있어. 아, 나 진짜. 아,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줘. 더럽고 치사하면 홈쇼핑으로 가. 나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말해. 있어야 돼. 자, 어디야? 누구? 아, 내가 할 차례잖아. 또 물어봤어. 가만있어요. 우니 09 정근우 선수 원합니다. 우니가요, W-O-O-N-I. 그 다음에 숫자 09입니다. 우니 09. 우니? 응, 정근우. 스시 우니? 진짜 정말. 아, 스시 먹고 싶다. 나도. 나는 회를 갑자기 먹으면 설설하더라. 아, 진짜 들어. 자, 가시죠. 자, 갑시다. 자, 수도 해주세요 또. 수도. 네. 마구용이님의 김태균. 네, 마구용이. 김태균. 저 누가 이 캡처 사진 올렸는데 김태균 선수하고도 좀 제가 닮았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아, 김태균 선수 실제로는 잘 생겼거든요. 본인이 올린 거 아니고. IP 추적을 하면 알게 되겠지. 네. 안 하겠지? 얼마 할까? 아, 예. 또 여러분, 네. 니퍼트 잔뜩 보내주신 분 있었는데 제 눈에서 그냥 지나갔어요.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걸리면 합니다. 아, 예. 자, 이쯤에서 아, 이게 영어가 긴데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제 차례 아닌 제 차례. 맞아요. 제가 금방 아까 뽑았는데 예. 시크리시 KKS.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시크리시 KKS 뭐냐면 SECRECY 그 다음에 KKS 박진만 됐죠? 우리 PD도 영어를 빨리빨리 쓰지는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예. 스톱! 자! 오! LG에 있던 팀 선수였는데요. 회생 본능 이대형! 이건 마음에 안 든다 아이디가. 왜요? 회생 파상 그런 거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해. 회생 본능 이대형 선수 네. 고맙습니다. 슈퍼소닉 이 사람도 수상한데. 이대형 한타. 금전적으로 어려운 일 있었습니까? 회생 본능. 네. 네, 자. 김정수 씨를 위한 아이디가 아닌지. 자, 이제 한 세 명 더 뽑으면 될 것 같은데요. 세 명이 두 명. 자, 이 중에서 저는
저 여자 좋아요. 나 뽑아준 거야. 천명 씨 위해서. 저 여자 좋아요. 어? 저 여자 좋아요인데 누구를 했는지가 지나가 버렸어. 아까 봤어요, 혹시? 못 봤어요. 천. 야. 일단은 저 여자라서. 일단, 일단. 김주찬, 저... 김주찬. 저 여자 좋아요. 김주찬. 어, 나 살렸어. 아, 진짜. 이제 한 명 남았죠? 한 명 남았습니다.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 지금 제일 끝으로 넘어갔다. 아, 일단은, 네, 지금, 일단 아이디 말고 내가 올려놨어. 좋아하는 선수 한 명 아, 뽑아드릴래요. 네. 저 박용택 뽑았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올라오는 것 중에 한 명 고르면 안 돼? 박용택 뽑았어요? 안 뽑았죠? 나 박용택! 박용택은 뽑아드려야지. 박용택. 지금부터 올려, 박용택! 박용택 올려! 빨리 올려! 박용택 올려! 박용택 올려! 막 나온다. 박용택! 스톱 해버려! 박용택! 스톱! 아, 너 왜 빨리 스톱을 못하니? 스톱. 자. 자, 어떤 분에게 해드릴까요? 아이디 쭉쭉쭉쭉쭉쭉쭉. 네. 한현이 누구야? 오, 박용택 엄청 많이 올려줬어. 예. 아. 저기 선택 증후군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못 고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남자친구가 힘들어 합니다. 까르초나라, 박용택! 까르초나라. 까르초나라. 저는 까르보나라를 좋아하니까요. 까르초나라 박용택. 그 스파게티 까르보나라를 좋아해도 고르는데 한 몇 분 걸리죠. 그 남자친구들이 힘들어합니다. 아, 그래요? 예. 크림 스파게티 종류는 여러 가지니까요. 저는 보증 쓸 때도 10초 안에 보증을 썼습니다. 저는 선택 증후군이 없어요. 네. 네, 좋네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카드깡. 네, 카드 뽑기. 네. 저희가 이제 10분을 뽑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는 매주마다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안 되신 분들 안타깝지만 또 다음 주 방송, 아, 다음 주 방송이 될 것 같아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자 수 집계는 계속해서 되고 있으니까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다가 마구마구 라이브 검색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헝그리앱TV 추천, 질차 부탁드릴게요. 예. 자, 이제 일단은 끝이 났고 뭐 개짜증 난다는 분들도 있고요. 알죠? 개짜증 나시죠?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들어와서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위시카드에 당첨이 되셔야지만 받아가시는 거고 지금 일단은 한 카드만 나오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네. 모두에게 마구볼이 지급되는 거니까 짜증내실 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모두입니까? 10분한테입니까? 여러분 모두입니까? 만약에 5성 카드가 나오면 10분, 10분한테만 그러니까 오륙성은 전부. 그냥은 이 10분한테만. 그렇죠. 네. 자, 이제 카드 뽑습니까? 네. 자, 뭐 화면으로 좀 이게 나오나요? 어떻게? 안 나오네. 뭐라고요? 상점에서 뽑으면 돼요. 제가 상점에서 가서 뽑아요? 와! 야, 우편함에도 뭐가 들어와 있다.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상점에서? 응. 선수 카드 하나 뽑을까 아니면 다섯 개짜리? 한 장짜리 10번. 네. 알겠어요. 요거 아니에요? 고급 카드로 뽑아야지. 제일 왼쪽에 있대요. 제일 왼쪽에 있는 예. 이거요? 좀 PD랑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80볼짜리? 알겠어요. PD랑 좀 안 맞으시는 것 같다고요. 자, 조용히 해봐 좀. 중요하잖아. 신의 소원인데. 이번 주에 하고 잘리실 것 수도 있어요. 네. 저 여자라서. 자! 4성! 아. 김성현! 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이제 재밌는데. 자, 일단 한번 뽑았고요. 한번 예. 뽑아보세요. 저는 보증의 손이 이제 한번 찍어드립니다. 박용택 제발 박용택. 화이팅 구매. 박용택. 정대현 아, 없었습니다. 정대현 없었어. 없었어. 두 개를 이렇게 날렸습니다. 예. 이 순서가 우리가 욕을 많이 먹는 순서겠네. 예, 생각해보면 우리가 욕을 많이 먹는 순서겠어요. 네. 이야, 박용택 제발. 고원준 사성 세 개 날라갔습니다. 아직 여러분 일곱 개의 기회가 있고요. 일단 네. 5성만 나오자. 5성만. 막 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데요. 예. 저는 왜 이렇게 좋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신에서. 나 뽑았잖아, 아까. 금방. 자, 네 번째. 서로 뽑기를 피하고 있어, 우리. 배장호! 아, 뭐야? 이렇게 선수가 많았나? 우리나라에. 아, 이것도 진짜 이게 골라지는 게 이게 참 적이네요. 예. 아, 제발, 제발. 네. 네? 130개짜리. 예, 네, 그건 뭐죠? 세 번째, 요거, 세 번째 요거. 이거 네, 130개짜리 예. 야! 야! 나와라! 김창훈 누구야? 네, 김창훈 예, 두산이죠, 김창훈 네. 네. 자, 다시 한번 지금 여섯 개 뽑았습니다. 진가병! 여기 예, 연습하지란 날 카드깡도 제일 싸구려로 하고 있어 그러면서 네, 죄송해요, 여러분의 이런 질책들
온화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보내주세요. 어? 오재원. 네. 조금 저 비싼 데 가서 한번 해볼까요? 자, 138개 뽑은 거죠, 저희 지금까지. 네. 유선정. 유선정. 네, 사성. 자, 두 개입니다. 이거 좀 생각 좀 잘하고 뽑으세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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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사람 너무 웃겨. 박용배. 누구야, 최혜식 씨. 이게 현실이야. 김성배. 김성배. 아, 우리가 네. 너무. 아니, 걱정 마. 제가요. 지금 넷마블칙하고 문자를 주고받아서 네. 다섯 번 정도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일단. 진짜? 기다려보세요. 리얼리? 네. 오케이. 아, 너무 유명한 선수들만 뽑았나봐. 자, 이재곤 카드 나와서 일단 저희가 할애한 10장의 카드의 기회는 다 지나갔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다섯 번 정도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비싼 데로 한번 가볼까요? 고급 선수 카드 쪽으로. 이게 고급 선수 카드예요. 아, 그래요? 더, 저 VIP는 없어요? 베스트 임포턴트 피플 하는 거 없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0에 요걸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더. 어? 뭔가 다. 와! 홍성... 육성 카드! 아아아아! 이거 뭐 했지? 저희가 그러면? 육성 카드 30개! 이 1800만한테 또 쏘는 거야? 마구불 30개! 잠깐만. 아, 이거 넷마블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30개! 네! 하여튼 많이 계신 1800분께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지금 접속을 하셔도 만약 저희가 또 뽑으면 또 그렇게 나갈 텐데. 그렇죠? 그쵸? 지금 빨리 전화를 해서 접속하라 그러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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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한 번 더 합니다. 대박. 자, 제가 지금 뽑았나요? 근데? 네, 뽑았어요. 직접 뽑으신 한 번 더 하시죠. 네. 뭐 신의 손이 아니라 예. 일반 손보다도 못 하시네요. 뭐야? 이양기 다 이런 선수. 거를 네. 앞에서 좀 안 좋은 걸 뽑아줘야지 뒤에는 사람들이 좋은 거 뽑고 그러는 거야. 네, 바티스타. 바티스타. 네, 아까 아, 예전에, 그 아이디 비슷하네요. 예. 예전에 바티스타 좋아했는데. 네. 지금은 왜 싫어해요? 아, 지금은 활동 잘 안 하잖아요. 전유수. 전유수 차라리 이거 육성이나 칠성을 뽑는 게 낫겠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김문호 사성. 자, 이러다가 우리 뭐 네, 한 번 더 해보세요. 이제 한 번쯤 나올 때 됐는데 네. 꾹 누른다고 패드가 망가지지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오정복. 네. 다음부터는 한 번 더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섯 번 지나갔죠 아마. 일단은 오늘 선방이니까 고창성 두산 선수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우리 15번 예. 했어요. 예, 저희가 그 중간중간에 계속 몇 번 더 하죠 뭐. 그럴까요? 네. 지금 뭐 사실 큰 저 선수들이 안 뽑혔으니까 위시카드 가격도 하나 정도는 우리가 다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수많은 선수들 중에서 그러기가 쉽진 않지만 예. 저희가 일단 그래도 마구보를 저희가 30개씩 많은 분들에게 드린다는 거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벤트가 왜 이렇게 작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다시 한번 저희 회의 사측과 상의를 해서 더 큰 이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조작 얘기 나왔습니다. 조작. 야, 이런 걸 어떻게 조작을 하냐, 피곤하게. 우리 그렇게 머리 많이 쓰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겠죠. 다음 순서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게임 한번 또 진행을 해볼까요? 네. 아니면 공략 한번 살펴볼까, 게임? 공략집? 공략집? 네. 공략. 그래, 공략 한번 가봅시다. 자. 네. 아, 이런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쓰는 거를 잘하시네요. 선택은 좀 약해도. 예, 네, 그런 게 좀 있으시구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헝그리 앱, 여기 앱으로 들어오셔서 맨 위에 검색창에다가 마구 쳐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검색을 안 해도 찾으셔도 되긴 하는데 워낙 많은 게임들이 헝그리 앱에 있으니까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검색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자, 일단은 마구마구 라이브로 들어오시면 자, 여기 쭉 보이시죠? 여기에 공략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네. 화면 조금만 내리시다 보면 공략 커뮤니티로 들어가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상단에는 좀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께서 공략집을 올려주신 거고요. 공지사항 같은 거. 위시카드도 여기다가. 위시카드 최이서 여기다가 엄청 보내놓으셨네. 올려놓으셨네. 자, 일단은 어떤 공략이 있을지 여기다 대부분 다 네. 위시카드만 그렇죠 뭐. 적어놨어 어떡해 자기 재산이 우선이지 뭐 남의 거 신경 쓰겠어
아니 뭐 하여튼 여러분 속보에도 일단 여기라도 많이 올려주세요. 어쨌든 많이 많이 까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여러 번 깔다가 저희 눈에 걸리면 그게 득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올려주셔서 여러분의 그 열정과 패기, 집착, 그 다음에 재산을 불리겠다 그런 많은 여러분들의 욕심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은 배터리만 아깝다고. 여러분 배터리만 아깝게 됐네. AKD, NRT, HR 이분 너무 반사회적인 성향이에요. 그러지 말고 많은 걸 좀 사랑하고 안아주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그럼 제가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제 쪽으로 꽂아요. 네. 자, 봅시다. 자, 이것도 꽂아야 되죠? 요즘은 참 요것만 꽂아도 이렇게 방송이 진행이 되니. 자, 봅시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화면이 뜨는지 체크를 좀 해보고요. 자, 예, 떴습니다. 저는 그 기아 타이거즈로 저희 매니저의 열화와 같은 한 번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바로 선택을 와.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근데 그 자꾸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죠. 지금 계속 저에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은 이건 뭐죠? 이게 뭔데 이렇게 날라왔지? 안 봐? 네, 바로 덱으로 들어가요? 네, 덱 상세 정보 네. 한번 보시고 팀 관리 들어가셔서 자꾸 누가 보내고 있어. 아 이제 좀 저 뭐야 저 게임 같이 하자고 그거 좀 그만하세요. 그거는 이제 그 연예인하고 금방 네. 연결 안 된다니까 그러시네. 그 팀 관리로 들어가서요. 팀 관리 들어가셔서 예. 덱 상세 정보 같은 거 봐주시고요. 제 기아 타이거즈 네 보십시오. 자 계속 거절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절 계속 들어오는 거 여러분 제 인기 때문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기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자 안치홍, 이대영, 신종길 대표선수, 브래필, 이범호, 그 다음에 김한울, 김주찬, 차일모, 네 그다음에 나지완, 박혜민, 김동완, 김강현, 김도현, 최승준, 박상규 선수가 있는데 말이죠. 칠성 선수가 몇 선수 포진돼 있습니다. 저도 네 칠성 여기 있습니다. 좌익수 나지완 선수 있고요. 육성은 김주찬, 그다음에 이범호, 그다음에 신종길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투수는 이제 뭐 박병호 선수 뭐 아 2군이군요. 투수는 어디 여기로 누르면 되나? 두 선발 투수 양현종 선수인데 칠성입니다. 네, 이런 화려한 라인업을 갖고도 여러분과 경기 때 너무 쓰레기 같은 경기를 하면 정말 제가 걱정, 아까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막상 또 방송을 하면서 하면 잘 안 돼요. 그거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게임 준비로 가겠습니다. LG 후니스 그만해. 알았어. 너 이거 집착이야. 더 이상 좋아하는 게 아니건 팬의 입장이 아니. 본인이 알아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예. 자 게임 준비 갑니다. 자, 네. 이제 마산에서 전호묵자님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서울 와서 파전 먹어요. 자, 경기 시작? 나가요? 네. 뭐라고요? 한 번 더 나가요? 네. 여러분이 자꾸 이제 자 대전 모드로 갑니다. 대전 모드. 확인. 이런 것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모르시는 분 이렇게 해서 저 저희랑 똑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친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랜덤 대전이요? 네. 이게 제 휴대전화로 해야지 딱딱 잘 되는데 그치. 남의 거로 자꾸 하니까 안 돼. 이게 그치, 그치. 온갖 여기 저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 다 만지작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기계가 남의 손을 타면은 전자파가 이상하게 나온다고. 그런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지면 자꾸 고장 나잖아요. 그래요? 아무튼 지금 이제 경기를 진행하기 전에 아니, 네.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공략집 올라온 것 중에 몇 개를 찾아봤어요. 잘하셨어요. 네 보니까 처음 대전 모드로 사람들과 플레이하면 선수 카드의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 게 맞네. 유저들과 바로 대결하지 않고 초보분들은 멘붕이 오실 거니까 싱글 모드로 32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승리할 경우 150개의 마구볼을 드린다고 해요. 와 이거는 저도 몰랐던 꿀팁이네요. 그리고 네, 경기 이제 시작합니다. 네. 네. 난 이게 왜 이렇게 어두워? 자, 먼저 이쯤에서 이 정도 여기 전혀 상상을 못합니다. 한정현 씨 들어오셨어요. 한정현 씨 그 이 안에 계신가요? 아, 세게 던졌는데도 치네.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네. 자, 한정현 씨, 예, 제 아이디는 윤지로입니다. 예, 자산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이름에 표현을 해서 제로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공략집 보내주신 분들께서는 yd4420y@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락처와 성함 그리고 본인의 닉네임이 적혀져 있는 스샷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잘 돼가요? 지금 한 명 아웃이에요. 네. 한 명 아웃당일까요? 네. 어이없는 땅볼을 쳤어요. 네. 이 한정현 씨는 이 안에 계신 분인가요? 궁금하네요. 정수영 단디아소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나 싫어한다. 자, 예, 갑니다. 남의 포크볼로. 마구볼은 언제 주나요? 내가 지금 말을 했어. 뭘 던지겠다고. 마구볼은 이건 내가 말을 한 거. 오, 그렇지. 그 바로 던져야지. 왜 안 던져? 아, 혼자 되게 잘 논다. 캐릭터 되게 독특하지. 아니, 왜 이걸 바로 던져줘야지. 자, 그러면 썩 한번 쫙 가고요. 한정현 빨리빨리 보내지 말고요. 이럴수록 전 늦게 합니다. 네, 빨리 하지 마시고요. 자, 바로 갑니다. 여기서 바로 끝낸다, 나는. 598개 뭐라고, 그게. 자, 빨리 끝낸다. 자. 자. 어우, 잘 치네. 자, 이래서 아웃시켰고요. 제가 이제 뭔데? 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뭘 자꾸 읽어달라는 거야. 자, 갑니다. 공략! 공략은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내, 나 이런 공략글 올렸어요 라고 자...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 제작진들이 이걸 맞췄어야 돼. 제작진들이 그 공략을 읽어보시고 아, 요거 정말 꿀팁이네 아니면 요거 정말 재밌는 공략이네 라고 생각되는 걸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거예요. 타이밍이 계속 느리다 그러네. 아이, 타이밍이 자, 또 저희 헝그립TV 추천이랑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누적 시청자 수가 몇 명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됐어! 일단은 2,000명 정도가 돌파가 됐으려나요? 요런 지금 윤정수 씨의 게임하고 있는 장면이 살짝 나는 보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포털 사이트로 가셔서 마구마구 라이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보영님. 그렇지! 스타리그 이후에 처음이네요. 아, 그래요? 저 방송 여러 개 나왔는데 왜 못 보셨어요? 이메일하고 아이디 어디에요? 한정현 씨 잘 치네. 아니면 우리만 못하는 건가? 공략을 올리신 다음에 이메일에다가 아이디와 연락처, 아,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스크린샷, 본인 아이디 나와 있는 스크린샷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잘 쳐? 보내기 번트. 자,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말 좀 안 걸으시면 안 돼요? 내가 아까 그랬다고 내가. 그렇지. 이렇게. 네, 일단은 뭐 이렇게 3자 범 하나 더 있나? 정수영 직구를 던져요. 아, 기다려봐요. 이렇게 전화를 하지 말라니까. 공략집에 올려놔요. 그냥 조용할 때 볼게. 어, 그렇지. 여보세요. 제가 알아서 알아듣습니까? 이유라가 누군데? 이유라 또 누구야? 이유라가 누구야? 이유라 천부영보다 이유라가 좋다 누구야? 그래? 사진 좀 올려줘봐. 내가 확인할게. 괜찮은지. 뭐야? 글쎄 끝났어? 이러다가 정수난다잉. 네, 자. 이유라는 이유라대로 낫고 나는 나대로. 아,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지? 아, 참. 타이밍을 왜 이렇게 못 맞춰요? 아! 아니, 너무 빨리 치잖아. 아, 진짜 정말. 너무 빨리 치는구만 보니까. 뭐 그냥 오자마자 볼 던지는 순간 볼. 아이씨. 번? 아, 진짜. 안습이다, 안습. 여기서 보는 순간부터 안습이다. 어? 아, 이거 쳤네? 참네. 어? 정말. 무조건 방망이부터 휘두르고 보는. 그러고 있어요. 좀 공도 좀 골라내고. 그런 걸 뭐하러 고릅니까? 에이, 모르네. 진짜 참. 야구는 흐름이라니까. 저는 한 번씩 골라내주면서. 그래? 좀 맥도 끊어주고. 어? 알았어. 저도 상당히 놀랬던 게 1번부터 이렇게 9번까지 쭉 있잖아요. 근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정말 발빠른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게임에서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거의 1루가 아 1번 선수가 1번에서 3번 선수가 야 느린 거 던질 줄 몰랐지 내가. 1번에서 3번 선수가 1루로 진출을 해 있을 경우에는 거의 견제 투를 해야지 잡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실사에 많이 가까우니까 더 열이 받네요. 진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아직까지 점수를 안 내주고 있으니까 완전 박빙이네요. 네. 지금 경기를 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나왔어, 이 미안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찾아가죠.
한정현님. 그렇지. 나이스 캐치. 아 예. 아 이거 박모 이거. 오케이 예. 나왔어. 자 이제 갑니다. 저 남자 나왔어. 이제 저 남자. 끝냅니다. 이제 끝냅니다. 자 내가 끝낸다 그랬어요. 아. 아웃. 좀 골라볼까? 아웃. 아웃. 좀 이제 골라볼게요. 아 뭐야. 아우 구질 예상도 더럽게 못 맞잖아 진짜. 아 정말 아 정말. 아 또 직구를 던질 줄 알았더니 저질이다. 아 이 사람 진짜 양호의 야짜도 모르네 진짜 짜증나. 아니 그렇게 공을 던진 사람이 어딨어. 아 나 정말 아 느린볼에 속았어 미치겠다. 뭘 또 선수를 바꾸고 있어요 지금. 뭐 또 하는 건 다 하고 있네 진짜. 하나만 노리라고 지금 어떤 분께서 예 네. 하나만 노리는 것도 괜찮대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저한테 딱 맞는 팁인 것 같아요. 네. 하나만 알겠습니다. 딱 노리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 방송을 이렇게 많이 봐주실 거라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상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셔갖고 마구불도 빵빵 터지고 윤정수 씨도 빵빵 터지는 윤정수 씨 머리도 빵빵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아, 또 엑스맨 울버린 또 열받게 하는데요. 자, 자 이러면 이제 10회로 넘어갔습니다. 아, 예. 이건 이제 자존심 상황입니다. 여러분 1800명의 유저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 둘만의 뭐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던질지 모르고 이상하게 쳤잖아요. 자, 요거 예상하겠어요? 요거? 옆에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 옆에 물론. 옆에 구종 비율을 좀 보면서 던지면 네. 그러니까 내가 던질 걸 그러니까 요. 타자들이 많이 생각한 구질 같은 거 있잖아요. 예상 적중률 퍼센트가 그치. 여기 나오잖아요. 비율. 네. 빠른 직구가 지금 48%니까 빠른 직구를 많이 선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지 말고 다른 걸 선택하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서 플라이아웃으로나 이렇게 땅볼로 잡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계속 가는 건가요? 동점 없이 12회까지 하나요? 야구처럼? 아, 네, 12회까지. 물어볼 때 던지냐. 아, 참 나 이 사람 아하 이건 느려. 나 이거 괜찮았는데. 느리고 빠르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쉰다? 시청자들만을 위한 이벤트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요거 좋았어. 아 왜 이렇게 참. 아 이게 뭐. 저 남자 안 되겠네. 저 여자 투입. 내가 한번 구원 투수로 나. 알았어 기다려봐. 내가. 아이 아이씨 이것도 아웃이네. 내가 더 됐다, 잘한대. 됐다. 이거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이. 이제 골라서 제가 홈런 갑니다. 자 보십시오. 홈런? 예 보십시오. 에이 무슨 그냥 뭐 안타 요건 치고 하나, 가지요. 요건 하나 보내주고요. 안타 치고 가지요. 이 정도? 그 어깨에 힘을 빼기 위해서 계속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에헤이. 네. 체인지업이었어요 방금. 네, 이 사람은 도루하래. 도루. 네, 한 번 더 뺀다고 제가 얘기했죠. 아... 네. 자. 너 걸렸어. 걸렸어. 아웃. 아 도루하라고 막 도루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 얼마나 많이 받겠어. 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런 시청자들의 꿀팁인데 그걸 안 들었어? 아, 이 분위기 어쩔 거야, 지금! 나 혼자서 뭘 어떻게 하라고! 미안해. 게임에 이렇게 집중하면 나 어떻게 알았어. 하라는 거야! 아, 열이 받아서 그래, 미안해. 열이 받아서 그래, 아, 미안해. 아, 나 진짜. 아, 지금, 아, 그럼 좀, 지금 투입을 좀 해서 한번, 이따 한번 쳐보세요. 네. 그래요? 아, 근데 정말 재밌네요. 사실은 이 게임이 뭡니까? 집중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로. 제일 좋은 거거든요. 못 치고 하면 정말 예. 화가 난다니까. 예. 지금 이제 지금 투아웃,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야! 아니, 이쪽으로 와서. 아니. 예. 잘하세요? 아 볼이었어. 걸러낸 거. 자 쳐봐. 그렇지. 아 잘 쳤는데. 이게 수비진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금을 많이 한 사람인가? 아! 타이밍이 좀 빨랐어요. 다시 한번. 아 요거 진짜 집중하게 되네. 예. 아, 잘한다. 예. 잘하시는 분이네. 근데 어쨌든 출루를 내가 더... 홈런 하나면은 아, 이 사람이 근데 막 눌러 왜?
공을 좀 안 좋게 주네요. 왜 발려고야? 발려고 하냐고 지금. 아이 뭐야. 아 미치겠다. 많이 빼네. 제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 가족일 거예요. 아 안 되네. 자 이제 뭐 11회 말까지 가서 제 12회가 마지막 회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거 괜찮겠네요. 예. 다음 방송에는 윤정수 씨랑 저랑 아이고. 이렇게 둘이서 대결을 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눌러서 경기장을 빠져나오게 됐어요. 예, 제가 잘못 눌러서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정현 씨 미안하고요. 탈출잼 어쩔 거야. 예, 제가 지금까지 경기는 기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는 기록이 되지 않고요. 이거 그럼 다시 한정현 씨와 인연이 되면 제가 경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분 아이디를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공 한 몇 개 주기로 했죠? 100개 드리고요.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니까 위식 한번 안 드리겠습니다.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니까 예. 네. 예, 예. 네, 육성 하나. 육성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뭐 일부러 껐다라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11회까지 지루하게 경기가 갔기 때문에 1800명의 우리 이 접속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도중에 경기가 우연히 밖으로 나가게 되는 제가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저희 이메일에다가 한정현 씨 그 이메일하고 이 저 뭐죠? 이거 뭡니까? 닉네임 사진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보내주신 마구월 100개를 제가 지급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아유, 재밌었습니다. 예. 아. 네. 아니 뭐 사람들이 자꾸 그냥 끄면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그냥 끈 건 전원을 끈 게 그냥 끈 거죠. 잘못 눌러서 나가졌다니까요. 아, 탈출잼 이거 너무 웃겼어요. 네. 아유, 재밌네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슬슬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한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저희가 좀 그 뭡니까? 아까 그 선수 뽑는 거 네네. 그걸 조금 더 해 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네. 다음 주에도 저희가 그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방송에도 네. 저희가 여기 이제 제작진과 상의를 해서 네. 지금 이 시간을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유저분께서 그러셨는데 네. 다음 방송에는 윤정수 씨랑 저랑 이렇게 대결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대요. 그런데 네. 네. 전체 유저 왜 우리는 본방사수 하고 있는데 전체 네. 유저에게만 줘야 되냐. 나는 살짝 배 아프다. 시청하는 네. 분, 시청자만을 위한 그런 이벤트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니까 네. 뭐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시청후기 써주시는 그렇죠. 거. 그렇죠. 돌멘즈님께서 방송이 없어질 것 같다고 방송 평가를 보내주셨어요. 둘 중에 한 명 없어집니다. 방송이 없어지든지 돌멘스 아이디가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알겠어요. 하여튼 뭐 재밌네요. 방송에 좀 집중을 못한 게 있었을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게임에 집중하면은 방송이고 뭐고 그냥 뭐 이기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네, 오늘 저도 정말 지도 못하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셔서 놀랐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 여자라는 애칭까지 지어주시고 너무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무엇보다도 방송을 이제 제가 직업이라고 삼고 살았지만 네.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1800분 정도 들어오셨잖아요. 다들 흡족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각자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방송, 이저 게임을 좋아한다라는 그 주제 하나로 여러분이 접속을 하시면 내용을 떠나서 같은 주제를 갖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언쟁도 벌이고 뭐 싸움은 아니지만 그쵸. 이렇게 막 배틀을 벌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 하나의 주제로 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댓글을 많이 예쁘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기분 좋은 방송이 되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선물 지급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넷마블을 마구마구 다음 주에 비키니 입냐고. 그거 뭐 하면 비키니 입기로 했지? 5,000명. 5,000명. 그래 5,000명. 5,000명이 오면 우리 저 까삐룰루님께서 오늘 1,800명이니까 3,200명만 모아 오시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저희는 수영복 입고 비키니는 아니죠. 이거는 뭐 이거 비키니 말고 다른 수영복 뭐라 그러죠? 원피스 수영복. 원피스 수영복일 수도 있고요.
예. 에, 아니면 그 해녀분들이 입는 그걸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될지 뭐 모르는데. 수영할 때 입었어요, 어쨌든 오늘. 봤을 때, 아, 저 복장은 물에 들어가는 복장이 맞다. 그치. 그 옷을 입고, 나오지만. 제가 그렇게 노출이 안 되는 옷을 입고 나오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5천 명이 넘어야 된다는 거. 네, 5천 명이 넘으면 그쵸. 저도 수영복을 입고 여기를 보고 즐거울지 몰라도 절 보면서 괴로울 겁니다. 그런 저도 것들은 수영복을 입는다는 그 말에 지금 네. 카메라 분한테 저는 그 수영선수 유명한 선수 박태환 선수가 입는 전신 수영복을 입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5천 명이 넘어야 된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흡족하게 너무 방송 잘했고요. 네. 저희는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마무리할까요? 또 다음 방송도 있으니까. 네. 마구마구 라이브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게임합시다. 감사합니다. 보혁 씨, 아우 감사했어요. 네, 아 정말 사랑합니다. 야구장 같이 가자. 안녕.